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팔복동 예술촌인가? 팔복동 여기 이 팜나무 여기 왔다가 공유라고 저기 여는 줄 알고 왔는데 라떼가 작은 걸 줬네. 아, 여기 조형도 있는데 아주 청바지는 노동자의 형상이죠. 청바지의 상징성 노동자죠. 오늘이 노동절이에요. 공휴일날은 여기 팝다보 철길을 오픈한다고 하길래 노동절은 노동자의 날은 이게 공휴일이 아닌가 봐요. 잘못 착각하고 왔네. 저기 오픈을 안 하더라고요. 공휴일이 아니에요. 노동절은 공휴일로 안 보나 봐요. 5월 1일. 오늘은 점심을 한번 이거로 하기로 했어요. 요즘은 이게 밥 한 끼예요, 그냥. 밥 한 끼가 없어요. 아이고, 죽었다. 오늘 이 팜나무 여기 철길에서 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못 들어왔는데 아마 토요일은 일요일날 다시 와요. 원래 5월 1일이 최절정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팜나무가. 그리고 또 때마침 5월 1일이 노동절이기에 아 공휴일이니까 오픈하겠구나 열겠구나 하고 왔는데 아이 노동절은 공휴일이 아니다. 닫혀있어. 그래서 그냥 밖에 부분에서만 촬영만 하고 갑니다. 거기 마치 하얀 벚꽃 같아요. 이 팜나무. 꽃인가? 아닌가? 꽃이겠죠? 촬영은 많이 했어요. 한 300장 촬영했나? 뭘로요? 얘로. 우리 버스가 약간 지금 고장나가지고 AS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조금만 빨대로 먹으니까 오래 먹네. 큰 빨대라면 쇼 빨면 딱 들어가거든. 오늘 노동절. 저번에 오늘 때마침 노동절이라서 저번에 내가 장발장 얘기를 했더니 질문이 겁나게 들어왔어. 원래 이팝나무 철길에서 이거를 하려 했거든요. 네. 이게 증기기관과 철도의 상징성이 뭐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유통의 혁신이에요. 증기기관이 먼저 나와요. 근데 증기기관은 나중에, 이제 저기, 증기기관차는 나중에 저거라고, 초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장부터 먼저 들어가요. 공장에 먼저 이게 증기기관이 탑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노동자들이 많이 잘려요. 저번에 이제 장발장에 어떻게 보면 연속일 수도 있는데, 옷이 있다. 자, 노동자의 상징성. 아, 이건 노예의 상징성이죠. 아, 맞아. 맞아. 청바지는 노동자의 상징성이 아니라, 옛날 저기 미국의 흑인 노예의 상징성이죠. 아 맞아 헷갈렸다. 이제 우리가 젊은이들이 청바지를 난 청바지 못 입어 뻑뻑해가지고 왜 그걸 입고 다니는지 다 이해가 안 가. 나도 가끔가다 입긴 입어. 좀 젊어 보이려고 젊어 보이려고 청바지를 입어요. 근데 되게 그러네. 아 맞아. 청바지가 노동자의 상징성이 아니라 미국 흑인 노예의 상징성이지. 아 맞아. 아 내가 깜빡했다. 그럼 이거 나중에 이게 노동자들의 상징성이 돼요. 노가대 같은 데 가면 청바지가 이게 잘 안 찢어져요.
청바지가 찔려 이게. 이제 저도 이게 노가대를 많이 타는데 저는 이런 걸 좋아해. 지금 입은 거 얇은 걸 좋아. 얇은 이런 바지 좋아해. 이런 걸 입고 가면 어떻게 돼요? 노가대 가면 목 같은데 이렇게 딱 걸리자니 쫙 찢어질 거죠. 이런 옷을. 근데 이게 청바지 같은 거는 못에 딱 긁혀도 안 찢어져. 이게 스크래치도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옷 입고 갔다가 노가대 갔다가 올 때 옷 한 번씩 버려. 쫙 찢어져. 이게 한번 이 못에 딱 걸리면 쫙 찢어져. 자, 공사판은 거의 목 같은 게 많이 튀어나왔어. 건설 노동도 할 때는 이렇게 뾰족한 것들이 많아. 뭐 특히 무식한. 그럼 거기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찢어져요. 그냥. 그럼 청바지 같은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청으로 된 자켓 같은 거 있잖아요. 안 찢어요. 안 다쳐. 근데 내가 청자켓이나 청바지를 내가 안 좋아해. 입으면 무겁고 깝깝해. 안 맞아. 이게 청바지가 지금. 원래 이 청바지가 이게 아니라 아 이게 이거구나. 원래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게 청바지예요. 여기 있다. 어? 어메 이 거꾸로 들어갔네. 어메 뭐셔 이거. 잠깐만 끊고 갈게요.